제가 있던 매체가 축구 잡지였는데 폐간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소속 자체가 튜브 회사예요. 축구 유튜브 하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의 이제 동료들이 보면 유청이 정말 기자냐 기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주 엄격하게 하시는 선배님들 가운데서는 유청 지금 기자 아니잖아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신기한 건 저한테 뭐 SNS나 뭐 이메일이나 부탁이 오거나 해서 축구 기자가 어떻게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뭐 지금 유튜브 회사에서 축구를 얘기하고 기사도 쓰고 책도 쓰고 있지만 이게 뭐 제가 원해서 됐다라기보다는 뭐 회사가 어렵다니까 아니 못 다니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유튜브에도 나오고 TV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조언을 구했을 때 답을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기자님 그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지금? 일종의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뭐랄까요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축구 뉴스들 보시잖아요. 스포츠 뉴스들 보시면 그분들이 하루에 한 10개, 15개를 쓰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도 롤모델이 없는데 저한테 당신이 롤모델이니까 일종의 당신처럼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면 좋겠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서 네. 궁금한 게 그럼 스포츠 기자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가 이게 집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그냥 산책을 나갔다가 월드컵 경기장 앞에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영국 축구 잡지였는데 그게 이제 창간한다고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축구를 좋아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제가 뭐 분석을 하거나 축구 기자가 딱히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영국 축구 잡지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 보였던 거예요. 있어 보이지. 네, 있어 보여서 출장도 자주 갈 것 같고. 유명하니까 축구가 네. 또. 약간 영국의 본사를 네. 두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프리미어리그 보러 갈 것 같고. 예. 그리고 박지동 선수가 그때 한참 잘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10월 봐서 돼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본명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때는 이제 뭐 스포츠 신문들이 그나마 잘 나가던 때였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길이 있다 했지만 어느새 이제 제가 이제 18년 차인데 돌아보니까 매체들은 남아 있긴 한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매체 지형이 전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 예. 저렇게 좋은 구하는 후배들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개그맨 될 수 있어요? 있죠.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기분 좋아요.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기분 좋은데 뭐 좋은 말만 해주지 않죠. 근데 약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은 뭐 래퍼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야 이거는 직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거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깜냥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근데 리틀 딘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근데 쉽지 않을 거다 이 길이 너 굉장히 만만하게 오는데 리틀 딘딘? 어렵다 굉장히 피나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죠 근데 기자님 그쵸? 리틀 딘딘 쉽지 않죠? 제가 봐도 쉽지 않아요. 근데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죠. 미안한데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거는 너랑 나랑 경쟁해야 돼. 나도 지금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나도 그 자리를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잖아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 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롤모델이 꼭 좋은 모습만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청 기자님께서 나의 18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걸 하라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기자님께 드리고 싶은 게 조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너무 큰 무게를 가진 것 같아요. 조언은 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한데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무조건 갖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누가 물었을 때 저는 아직 공부가 안 돼서요. 이제 큰 선생님께 가서 주시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저희 은사 선생님이 듣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너는 그럼 언제 사람들한테 말을 해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네가 한 만큼 말해주면 되는 거야. 길 가다가 소나무가 있으면 옛날 길을 찾아갈 때 소나무 다음 길을 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여기까지 온 길만 알려주면 되지. 그 다음 길, 그 다음 소나무가 하면 되는 건데 네가 한 발짝 갔으면 한 발짝 간 만큼 말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라는 게 그래 난 내가 볼 때 비전 없어.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만큼 온 길만큼만 보여주는 것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조언은 꼭 하셔라. 대신 조언의 무게는 그렇게 크지 않다. 짐은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